꽃빵과 함께 담아 손님상으로 직행. 채소들이 또 살아있어요.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들의 향연. 만 원으로 누리는 호사스러운 중화요리 코스인데요. 가격 생각하면 더 맛있다. 하나하나 다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너무 저렴하죠. 코스 요리가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방금 시간에도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중화요리 삼매경에 빠졌던 손님들. 하나 둘 맛의 여행을 마치고 배부르게 하루를 마감합니다. 다음 날 다시 찾은 식당. 이른 아침 손님 맞을 준비하랴 한창 정신이 없을 시간인데 어째 홀에는 주인장 한 명뿐입니다. 목표님이 혼자 하시나 봐요. 아, 예, 제가 혼자 해요. 인건비도 좀 줄이고 하려면 뭐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. 가게 정리에 이은 주인장의 일과는 가격은 저렴하되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이라는데요. 사장님, 양파가 점점 작아져요. 아닌데요, 사장님. 괜찮은데. 큰거 있는데 좀 작은데. 까다로우신데요? 그냥 안 넘어가시네요. 일단 배추만 좀 쓸게요, 사장님. 오. 지금 이제 새벽에 경매를 받다 보면 미처 섬세하게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저희가 사장님 또 올해 사장님도 워낙 좋으시고 또 물건을 까다롭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거나 납품할 수 없어요. 깐깐한 주인장의 고집에 손님들이 응답했습니다. 오늘도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손님들. 감사합니다. 한돈 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놀라운 맛으로 신선거리 중인 코스 요리. 메뉴만큼이나 사랑받는 음식이 있다고요? 짜장이나 짬뽕 중에 어느 걸 드릴까요? 뭘 자꾸 줘. 그냥 준 것도 맛있어. 아니, 원래 나오는 거예요. 그래, 그러면 알아서. 미안하니까. 그럼 먹어야죠. 네. 저는 짜장 나왔습니다. 짜장이요. 언제 봐도 관광 음식. 바로 짜장면과 짬뽕인데요. 각기 다른 색깔로 맛있는 고민에 빠지게 하는 두 녀석. 쭈꾸미도 있고. 푸짐한 해산물과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의 짬뽕이냐. 아니면 짜장면이냐. 면발도 너무 쫄깃쫄깃하고요. 양념도 일반 시중 그 짜장면 집하고 달라요. 아니, 이모 여기 짬뽕이 더 맛있어. 아니야, 나 짜장면 더 맛있어. 그러지 마세요. 아, 맛있어. 너무 맛있다고요?